쉐마 인성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밖에는 비가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쉐마 인성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이 될 거, 성경관에 있어서 이 H 박사의 관점이 너무나 우리와는 상충된다,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 불합니다. 거짓말이다. 이 H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제가 지금 바로 이 H 박사가 하는 이 쉐마 교육연구원에 여기 학회 소개 이 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지금 K 박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먼저 왼쪽에 동그란 사진이 나와 있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이 K 박사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여섯 분이 창립총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첫째,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그 이전에 앞에 여기 인사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두 학문의 영역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간 H 박사가 저술한 방대한 인성교육론과 쉐마 교육신학론 시리즈 내용을 교육학과 교육신학 및 구약신학적 입장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굉장합니까? 여러분 내용이 어떻다고요? 교육학, 교육신학, 구약신학적 입장, 거창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선 첫 번째 뭐라 해놨느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유대인 자녀 교육이 필요한 당위성 증명,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말한 내용을 보면 기독교 역사 2000년간 기독교인은 유대인을 핍박해 왔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없고 율법적이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것들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 교육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료를 배척하거나 등한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교육학의 하나의 방식으로 가는 일을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성경에 관한 관점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은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읽어보면, 그런데 H 박사는 유대인 자녀 교육이 왜 기독교에 필요한지를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론적 입장이 아닌 선민교육 신학적 입장에서 통쾌하게 논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책, 쉐마, 잃어버린 지상명령 쉐마, 여기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 이 책에는 저자가 하는 말이,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15페이지, 잃어버린 지상명령 쉐마 1권입니다. 2권 책 여기 15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H 교수는 왜 신약의 교회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성공했는데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는가에 대한 대안으로 유대인 쉐마 교육을 연구했다. 그리고 구약의 지상명령이 쉐마임을 발견했다. 쉐마 교육 시리즈는 복음적 마음의 토양 교육을 다루는 인성교육 노하우의 후편이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의 제자 삼는 선민교육이다. 유대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데 성공했는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교육학입니까? 구원론입니까? 이게 교육론입니까? 이게 구원론입니까? 지금 구원론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신약의 교회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성공했는데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한 게 지금 교육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적 마음의 토양 교육을 다루는 것이 인성 교육 노하우의 후편이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알미니안적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토양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를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좋은 밭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면 예수님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뭐 하려고 창세전에 택하셨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홈페이지도 여러분 뭐라 해놨습니까? 여기 홈페이지도 하는 말은 여기에서도 셋째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쇠마를 발견 이렇게 해놓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2000년간 세계 선교에는 성공했지만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구원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데 H 박사는 유대인이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수했는지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H 박사가 정리한 구약의 지상명령에 근거한 교육신학은 신약교회가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경적 대안입니다. 무슨 성경적 대안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 구랍니다. 거짓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무슨 교육을 해요? 무슨 교육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도 쉐마 인성 교육 교회에 도입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구라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다음 이야기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구구절절 더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내용이 뭐라고요? 이 쉐마로 지금 복음적 마음의 토양 교육을 다룬다 이거예요. 자자손손 말씀을 전수하는데 실패했다. 무슨 실패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했고 다 성공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이 지금 근본적인 대의를 저버리고 있는데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토양 교육을 프리 에반젤리즘을 하겠다? 교육으로 그게 가능하면 왜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왜 H 박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선민교육을 해왔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교육으로 됩니까? 여러분 교육으로 가능해집니까? 그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요? 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쉐마 인성교육 그만두어야 됩니다. H 박사가 말하는 쉐마 인성교육 중단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예?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안다면 쉐마 인성교육 버려야 됩니다.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